까칠까칠한다. 언니는 만들어 썼는데 읽어줄게요. 뭐 페이지요? 친구들. 여기 이거죠. 여기 이거고. 엘리안이 먹으신 하느님이죠? 읽어줄게요. 엘리안이 먹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매년간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엘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그의 부인 이세발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의 비에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동쪽 있는 조그만 그릇 시네가 시냉가에 숨고 그곳에 시냉물을 마시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린 시냉가에 있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마귀를 시켜내게 너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의 음식을 보내셨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어요. 어디서 먹일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가부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너를 돌봐주어라 명령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엘리야는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딸 가물 죽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다가가서 말았어요. 마실 물 좀 주시겠어요? 마신 물이 가지러 가고 할 때 엘리야는 또 말했어요.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그 과부는 엘리야를 말했어요. 저에게는 항아리에 가족들 한 번의 밀가루밖에 없었답니다. 걱정 마지 맞아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을 먹일 것을 준비하세요.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가루를 걸고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를 말한 대로 했어요. 두 번 읽어줄게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여자와 그들의 이들이 나르는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여자 엘리야는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셨어요. 주셔서 감사했어요. 엘리사를 위해 만든 빵. 방. 제발 이 길을 지나가실 때 꼭 저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해주세요. 엘리야가 수넴으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에서에 사는 한 여자가 야에게 부탁했어요. 엘리사님, 하나님이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분이었어요. 손님 여자가 남편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 식사 초대했죠. 하루는 손님 여인이 엘리사가 깜짝 놀란 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에 와보세요. 여기가 보이시네요. 순행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쉴 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등장 부리 안방을 비치고 있었어요. 엘리사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곳은 바로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야가 방에 보자 빙그리 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위해 방 안에 좋은 물건들을 두셨군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사 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에 사랑스러워요. 순행 여인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돕는 것처럼 자랑 먹었어요. 끝. 오늘은 원더풀 소스리를 읽었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